왜 제가 아테네 학생을 소개하느냐? 제목, 아테네 학당. Scuola di Atene.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이 인문학을 쌓아 올린 학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바티칸을 다녀가신 분들의 인스타에는 항상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에서 바티칸. 라파엘로의 방에서 또 그리스의 철학자뿐만 아니라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끌던 천재들의 모습도 이 그림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의 두 천재 라이벌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와 회화의 완성자 라파엘로 산치오가 그들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에 대해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아담의 창조는 그 미켈란젤로 작품 중에서 신의 권능을 최고로 잘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클래식 명화를 통해 세상을 다시 읽어보는 이슈 갤러리의 로가 인사드립니다. 먼저 30호 이승윤님의 싱어게인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승윤씨는 이제껏 없었던 인기를 실감하시게 될 건데요. 이제 저희와 좀 거리가 좀더 멀어진 것 같지만, 제가 아는 승윤씨는 날아올라서 우리 바로 위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노래 불러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식당 가면, 이모님! 이놈 자식 셀프야! 시베리아 벌판에서 줄이나 까래.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미켈란젤로 천지창조에 이어서 고전주의 완성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 대해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이 그림을 소개하는지 이유는 이쪽 링크 클릭하셔서 보시고 오시면 훨씬 이번 편이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전체로 바꿔주시면 영상을 만들 때 정말 정말 큰 에너지가 됩니다. 이번에 라이벌전을 보시고 사실 구독을 해주신 분들이 좀 있는데, 구독자가 생길 때마다 제 모바일 폰에 알림이 띵 하고 뜹니다. 아, 그때 얼마나 기분이가 좋은지, 확대도 안 되는 프로필 그 작은 이미지를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막 본답니다. 이분은 누굴까 하면서. 자, 오늘 그림은 바티칸 박물관 가면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보기 전에 들르는 서명실에 있는 걸작, 아테네 학당입니다. 이 서명실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궁전인 사도궁의 공식 집무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궁전에 교황님들이 살았었지만, 현재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곳이 아닌 성녀 마르타의 집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교황으로서 공식 직무는 이 궁에서 수행하십니다. 교황님은 매 주일날 오른쪽 두 번째 창문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베드로 광장에 운집한 군중들에게 강론과 축복을 이제 매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영화 두 교황 보면 이 궁에서 전 교황님과 현 교황님이 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도 굉장히 강추합니다. 안소니 호킨스하고 조나단 프라이스의 명연기가 정말 정말 돋보입니다. 대화로만 딱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몰입도가 엄청납니다. 그 원래 연기를 또 하면은 얼굴도 좀 그리 변하나 봐요. 교황님 얼굴하고도 너무 비슷해. 로마 교황님의 공식 집무실을 우리는 흔히 라파엘로의 방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라파엘로는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의뢰로 서명의 방, 콘스탄티누스의 방, 엘리오도라의 방, 보르고 화제의 방 이렇게 4개의 방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524년 교황 클레멘스 7세 때 프레스코화가 모두 완성이 됩니다. 이것 역시 정말 대작입니다. 방 4개짜리 아파트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고 4개의 방에 수십 개의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 방에도 신학을 상징하는 성체에 관한 논의, 법학을 상징하는 추기경과 신학적 덕목 및 법, 그리고 미학을 상징하는 파르사노산의 정경, 그리고 천장 프레스코화.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솔로몬의 심판 다른 버전이 이 천장 프레스코화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유명한 작품, 철학을 상징하는 아테네 학당까지 대작이 5점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제가 아테네 학당을 소개하느냐? 제목, 아테네 학당. Scuola di Atene.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이 인문학을 쌓아 올린 학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채널명이 뭡니까? 문화예술여행 빨간바지 아닙니까? 이 세계사 시간, 국민윤리 시간, 그리고 수학 시간에 배웠던 철학의 대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반가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 바티칸을 다녀가신 분들의 인스타에는 항상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에서 바티칸 라파엘로의 방에서 뭐 이런 거 나오죠. 왜냐하면 그 인증샷 찍는 곳이거든요. 또 그리스의 철학자뿐만 아니라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끌던 천재들의 모습도 이 그림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의 디테일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르네상스 하니까 그냥 당연한 듯 지나가지만 뜻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사실 미술사라는 게 그 당시 사람이 뭐 오늘부터 르네상스 1이야 뭐 이렇게 만들진 않고요. 후대 사람들이 그 후대의 역사가들이나 미술사학자들이 붙여주는 이름이 대부분이에요. 르네상스라는 말은 이탈리아어가 아니고 불어입니다. 불어. 르는 그 우리가 영어에서 refill 할 때 R이 쓰잖아요. 그 다시라는 뜻. 그리고 nascence 이거는 이제 출생, 탄생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에서 출생 증명서를 Acte de Naissa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55년 프랑스 역사가 미슐레가 확립시킨 단어인데, 자,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인데 뭐가 다시 태어납니까? 네, 중세 때 죽어있던 인본주의, 즉 인문학, 영어로는 Humanity, 바로 그 인문학, Humanity가 다시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게 살아있었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바로 그레코로만 문화예술이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미술에서만 볼 때는 비로소 인간이 영위하고 느낄 수 있는 사실주의가 다시 부활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중세 때는 사실 진짜같이 그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오히려 모독이었습니다. 어디 신의 섭리를 인간이 이해하려 드느냐, 이런 불경스러운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신의 모습도 사람처럼 표현하면 안 됐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미술에서 다시 뒤로 백해가지고 오히려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걸 저는 후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의 왜냐하면 현대미술이 오히려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 가치있게 평가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플라톤의 이데아, 바로 본질을 이어받는 교부철학입니다. 이데아 그 자체는 원래 오한 것이거든요. 물론 그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와 형상이론으로 이데아가 깨지듯이 중세의 그 단단했던 교부 철학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거든요. 중세 수도원에서 그 금서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읽다가 수도사들이 이름 모를 사유로 막 죽는 영화가 바로 손코넬리 주연의 장미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미술에서는 경고했던 중세 미술에 금이 가면서 르네상스와 함께 사실주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훌륭한 재발견이 바로 원근법입니다. 사실 이 원근감을 나타내는 것은 그 르네상스의 발명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스 로마의 회화가 소실되고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그 알렉산더 대왕 벽화를 보면, 이 작품을 보면 원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단축법이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르네상스 시대 원근법의 대표작 산 로마노의 전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르네상스에서는 조토와 두초, 마사초와 우첼로, 그리고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또 거기서 3대 천재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프마토, 공기 원근법이고요.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조각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근육 인체 묘사를 회화로 또 가져와 들어온 게 미켈란젤로. 자, 그럼 라파엘로를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부른다 그랬죠? 르네상스 회화의 완성자, 고전주의의 완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가 그 모든 선배들의 스킬들을 다 정리하고 스폰지처럼 흡수해서 르네상스 회화의 완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이 영국에서는 라파엘로의 고전주의가 가려버렸던, 찬란했던 그 전에 다른 미술 세계를 탐구해보자, 그래서 붙인 이름이 Pre-Raphaelite Brotherhood, 즉 라파엘 전파 형제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대표 3인방으로는 가브리엘 로제티, 윌리엄 홀만 헌트, 존 밀레이가 있고, 그 홀만 헌트의 작품은 세인트 폴 대성당 안에 있습니다. 꼭 다음에 가보세요. 자, 나중에 합류한 매독스 브라운 같은 작가가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라파엘 전파의 매독스 브라운의 작품을 소개할 겁니다. 그것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 자, 아무튼 그만큼 라파엘로의 화풍은 절대적인 미술 이론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완성을 라파엘로가 가져왔습니다. 그의 집대성 작품이 바로 아테네 악당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 소실제 보이시나요? 자, 이 아테네 악당은 무엇을 그리려고 했냐면요, 이 제목이 원래 아테네 악당이 아니고 원제목은 Canus Arum Cognitionum, 영어로는 Knowledge of Causes, 바로 지성의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세 학교는 그리스 로마 교육기관의 연장선, 그리스 로마에서 다루는 학문에 신학이 더해져서 신학도 철학을 채택해서, 왜냐면
철학은 신학의 신연일까요? 철학적 사고를 신학으로 옮겨왔고 그 실제로 대학의 시작이었던 중세 수도원에서도 이 그리스 로마 교육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컬리지라는 단어는 로마의 콜레지움이라는 단어에서 왔고 영국에서 특목고, 외고 같은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머 스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세 컬리지에서 배웠던 것들이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고 수학 그것들의 그래머였기 때문에 지금도 영국에서는 그래머 스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이 누구야? 피타고라스네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같다는 그 정리, 인류를 바꾼 공식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 반대쪽 앞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컴퍼스를 들고 있는 남자는 기하학으로 유명한 유클리드. 아니, 철학이라며. 수학도 철학으로 보던 시대였습니다. 자, 수학은 신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학이 곧 절대 진리라고 여기고 수학만큼 아름다운 학문, 즉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가끔, 아주 가끔 있잖아요. 집중이 안 될 때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외계인 같은 친구들. 집중력이 많이 안 필요한 수학 이런 거 공부하고 야자 시간 때도 왜? 틀리니까요. 정답이 있으니까요. 모호하지 않으니까요. 수학의 난제를 풀어가면서 신에게 접근해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그림 가운데를 보겠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왼쪽에는 이데아의 플라톤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플라톤은 절대 진리라는 이데아는 하늘에 있다고 손가락을 위로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와 형상이 있는 땅을 손바닥으로 펴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신학과 연결 지으면 왼쪽이 교부 철학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아우스딩, 그리고 오른쪽이 스콜라 철학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재미있는 사실은 플라톤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라파엘로가 존경에 맞지 않던, 그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또 계단에 딱 보면은 이렇게 턱 개고 있는 이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미켈란젤로를 닮았습니다. 자, 미켈란젤로 지난주에 성격 어땠다 그랬죠? 모든 게 부정적이었죠. 고약한 노인네 같은 그 염세주의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 그죠? 플라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스승이죠. 그럼 플라톤의 스승은 어디 계십니까? 그 나훈아 선생님의 큰형님 있잖아요. 누구죠? 아하 테스요 소크라테스요 어디에 계십니까? 자, 여기에 플라톤에서 왼쪽으로 따라가시면 황갈색 옷을 걸친 전방 탈모가 진행되신 분 있죠. 이분이 악법도 법이다 하고 독배를 마시고 돌아가신 그분입니다. 자, 그분이 남기신 최고의 명언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저는 요새 이 말이 네 통장 잔고를 알라로 들리네요. 슬프게도. 자, 다빈치도 있고 미켈란젤로도 있는데 본인 라파엘로도 있을까요? 자, 아치에 오른쪽 끝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둥 옆에를 보시면 한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가 바로 라파엘로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는데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라파엘로만 유독 우리를 보면서 봤지? 내가 누구? 라파엘! 내가 누구? 라파엘로 르네상스 완성자!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미술이 이전과 달랐던 것은 예술이 예술로 존재했던 첫 사회였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작가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 피디아스의 파르테논 신전. 자, 그러고 나서 중세 때는 누가 제일 유명한 작가입니까? 네, 미사르시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때 다시 아티스트들이 부활합니다. 자, 벌써 제가 세 편에 걸쳐서 르네상스의 거장들을 다루면서 르네상스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저 혼자 신나가지고 너무 그 이데아 같은 이야기만 막 나불나불 주절주절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실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딱 남겨주시면 저는 최소 5번, 많이 볼 때는 한 10번씩 봐요. 혹시 이런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거나 다음에 좀 다뤄졌으면 하는 그림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사회 이슈들과 연결해서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전체로 다시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Thank you.